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노원입니다. 오늘이 6월 8일 아침 시간에 이렇게 비가 와서 비구경 왔습니다. 비구경. 아주 그동안 가뭄이 너무 오랜 기간이 오다 보니까 반가운 빗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 이게 비가 이렇게 가끔씩 와줘야 되는데 그동안 비가 안 와서 얘네들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는 그런 작물이고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그런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니까 얘네들도 아주 물을 흠뻑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가 오니까 얘네들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생기가 느껴집니다. 네, 생기가 느껴져.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는 콩밭에 서리태도 심었습니다.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와, 저기 이제 찰옥수수들도 이 비를 맞고 나면 한 30cm 이상 쑥 클 것 같습니다. 산의 안개도 모락모락 올라오고 아주 멋진 시골 풍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부랴부랴 비가 온다는 소식에 심어놓은 서리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 줄은 제가 이제 단근 삽목해서 여기다 이제 따로 심으려고 빼놓은 거고. 자, 보시죠. 서리태도 지금 아주 비를 맞고 이 바닥이 완전히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흙이었는데 지금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곡식들한테는 이렇게 좋지만 이 헛고랑이는 또 풀들이 그동안 씨가 발화가 안 됐었는데 비 한번 맞고 나면은 풀씨 발화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비는 와야 됩니다. 와, 아주 비가 멋지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두릅 모종을 우선 가식을 했는데 두릅 모종. 이게 참 두릅입니다. 참 두릅. 저쪽에도 가식을 해서 이게 모두 두릅 모종이에요. 두릅 모종. 여기 이웃 농가는 완전히 풀밭입니다. 지난해에 풀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풀밭을 만들었는데 곧 여기도 로타리 치고 다른 작물 심을 것 같아요. 와, 비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텃밭에 심어놓은 대파도 비를 맞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빗소리에 그동안 막혔던 모든 것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자, 찰옥수수밭입니다. 찰옥수수밭. 멋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단비를 기다렸으면은 비가 내리는 이날 지금 비 구경을 오겠습니까? 자, 이게 찰옥수수입니다. 찰옥수수.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아, 모든 농작물들이 아주 쑥쑥 자랄 것 같아요. 우리 김 여사님이 어디 대파 심을 자리가 없어서 이런 데다 막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오는 그런 풍경을 또 이렇게 영상에 담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비가 이렇게 오고 나면은 이제 약간 웃자란 듯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요럴 때는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칼슘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추 같은 경우는 규산이 필요해. 규산. 규산이 좀 마디를 짧게 하고 부드러운 거를 좀 이제 뻣뻣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논에다가 벼 쓰러지지 말고 우쩔하지 말라고 논에다가 뿌리는 건데, 이 고추에도 액상으로 된 규산이 있거든요. 액상 규산, 그거를 이제 옆면 시비 해주면은 이 고추 잎이 빳빳해지고 좀 이제 마디가 짧아지고 그렇습니다. 규산, 그러니까 액상 규산, 그런 게 이제 농자재에 가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해줄 되고, 저희 보면은 이제 지금 주로 이제 이파리를 봅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막 말려 있고 그러잖아요. 요런 경우는 뭐 병도 아니고 잎이 좀 두꺼울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역량이 많다는 거예요. 잎이 이렇게 이제 역량이 이제 많다 보면은 얘네들이 좀 이제 세력이 좀 강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잎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역량 과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제 어제 그 올인원 그거를 이제 옆면 시비 해주고 또 이제 유리 아미노산 그런 것들도 같이 옆면 시비 해줘서 역량 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잎이 얇거나 뭐 좀 그러면은 역량이 약간 부족한 그런 느낌을 드는데, 잎이 이렇게 두툼하면서 말리면은 잎의 농도가 좀 높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리는데 그게 이제 영양분이 좀 강할 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아주 비가 오니까 시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농장에서 또 이렇게 행설수설 한번 하여 봅니다. 오늘 비 오는 이런 날씨처럼 농민들의 마음이 이 가정에도 전달이 되어서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뻥 뚫려지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